예수님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역대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따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모든 연멸을 주게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하는 싸움에 말씀을 접을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날 갈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비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들도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큰 기적을 실어놓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믿을 때 모든 가정에 답답하고 어렵고 어둠의 세계가 다 달아나고 또 질병도 달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